신공항에 대한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며 세 차례나 사전 합의했던 영남권 5개 시도.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이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무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 김해 신공항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공항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총리실 재검증 결정 이후 전국에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부산시와 정치권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대구 경북의 반발이 안타깝다며 정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하라고 훈수하는가 하면 대구 경북민 대부분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찬성했다며 부산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까지 인용했습니다. 최근 두 달 새 SNS에 신공항 관련 글을 9건이나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김해가 지역구인 김정호 의원은 TK의 반발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국비를 얻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K2 이전 부지를 매각을 해서 새로운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로 들어가거나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국비 19억 원을 들여 세계 최고 전문기관이 내린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부정하면서도 정작 자체 검증단 명단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안에서조차 비판이 잇따릅니다. 김해공항과 가덕도가 있는 부산 강서구청장은 엄터리 검증으로 지역민을 속이고 있다며 같은 여당 소속인 부울경 시도지사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산을 절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몇 개를 절개해야 된다 하면서 2조 몇 천이 든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느 지역에서 일을 제재한다고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해달라. 이 정부의 수치고 모순입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부울경 자체 검증 결과가 나온 날 설마 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며 김해 신공항 추진이 늦어져 울분이 치민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울경의 역주행이 갈 길 바쁜 김해 신공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